오늘 이 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실체와 함께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수락 소식, 더불어 현재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연준 금리 정책의 방향과 마지막으로 심각한 캘리포니아 재정 상황까지 현 미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두루두루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프닝이 아주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고 마쳤는데요. 오늘 좀 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닐 것 같고 네. 그 지금 뭐 아시는 대로 지금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뭐 여러 건으로 지금 그 트럼프 후보가 기소를 당하고 있고 지난 몇 주 동안은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그 뉴욕에 있는 재판장에 불려나가가지고 네. 앉아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제 뉴스 미디어가 매일 그냥 중계하다시피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트럼프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생각들 할까요? 트럼프에 대해서. 좀 한심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한심한 생각이 들겠죠. 네. 예, 트럼프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물론 아무리 재판 내용을 몰라도 네. 그런 모습을 이미 계속 이제 TV를 통해서 비춰지고 그리고 지루하니까 어떨 때는 뭐 졸다시피 이제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니까 매일 나와서. 과연 대통령으로 예.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하게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되나. 주자는 범죄자 아니야. 내용을 몰라도 기소 내용을 몰라도 그런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것이 아마 민주당이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여러 건의 연방 법무부의 검찰에 의해서도 혹은 지방 검찰에 의해서도 기소를 과거에 미국 역사상 보지 못했던 대통령 후보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많은 재판은 정말 무리하게 그렇게 기소를 당한 그런 사실은 검찰이 누구를 기소할 때는 자신들이 조사한 그리고 증거물들을 보면서 이것을 재판에 가지고 갔을 때 어느 정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기사로 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그 증거 내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배심원의 유죄 판결을 받을 자신이 없는데 그것을 재판으로 가지고 가는 검찰은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재판을 특히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몇 주째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고 그 검사 측에서 지금까지 계속 증인들을 불러서 자기 측 증인들을 불러서 이게 트럼프에게 망신을 주는 혹은 트럼프에게 이렇게 이미지의 상처를 주는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증인들을 불러서 계속 이제 지금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심지어 그 민주당 측의 그 편을 드는 언론들 쪽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측의 그 편을 서 있는 그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이번 재판은 도대체 검찰이 왜 기소를 한 거야? 네. 범죄가 도대체 뭐야?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재판을 그 증인으로 지난 며칠 동안 월요일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증언을 하고 있는 과거의 트럼프의 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그 변호를 하는 걸 들으면서도 바이든 쪽에 있는 민주당 쪽에 있는 그 법률 전문가나 언론 쪽에서도 아니 이 사람 진술하는 거 보니까 다 거짓말인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이분이 과거에도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갔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있는데 변호사 자격도 취소를 당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 증인으로 불러서 며칠 동안 이제 그 이제 증언을 하도록 트럼프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증언을 하도록 하는 걸 보면서. 그 지금 현재 그 이 재판을 걸고 있는 검찰은 유죄 이 재판이 유죄냐 무죄냐의 판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도리어 이런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트럼프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망신을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6개월 이제 대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꽁꽁 묶어놓고 재판상에 네. 그 나가서 캠페인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참 민주당의 그 대선
선거의 그 방식인가, 네. 이것이 전략인가, 정말 떳떳하지 못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재판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뭐 재판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배심원이 12명이 이제 심의를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네. 빨리 끝나면은 뭐 몇 시간 만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12명 전원 그 유죄 그 판결을 그 의결을 내야지 유죄 판결이 나는 거거든요. 네. 한 명이라도 배심원 12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 유죄를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는 이거는 재판이 판정 없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지역이 이 지금 재판이 이거 열리고 있는 지역이 지난번 선거에서 87%가 바이든을 지지한 네.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지역이고 그 네. 지역에서 12명의 배심원이 나왔기 때문에 아.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한 네. 그런 이제 장소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 재판을 볼 때 흘러가는 것을 볼 때는 유죄 판결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쓰고 있는 사법권을 정치 무기화하는 이런 방식은 실패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여론조사를 계속 보면은 누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면은 그 트럼프가 그 바이든을 상대로 형편없이 지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네. 도리어 지금 보면은 트럼프의 인기가 도리어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보면은 유권자들도 이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지금 뭐 6건인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사법권을 무기화해서 지금 이렇게 이 상대 정당의 후보를 이렇게 prosecute 하는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면은 도리어 이런 그 전략을 세운 것이 이런 재판들을 통해서 트럼프를 아주 그 나쁜 그 물론 한국에도 보면은 그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트럼프는 미친놈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거에 이기겠다는 생각이 같은데 제가 네. 볼 때는 도리어 그 역효과가 날 것 같다. 네. 도리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판장이 지금 그 판사라 그 검사 모두가 이제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인데 그 판사가 이번 재판에 트럼프에게 그 선거 유세 기간임에도 함구령을 내렸어요. 말을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도리어 공화당 쪽 사람 그 정치인들이 재판장 그 답하는 날 아침에 나와서 이제 기자들 상대로 이제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을 못하게 해놨으니까 다른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공화당 쪽에서 또 트럼프 캠페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지금 사법권을 사용한 이런 식의 그 선거 전략은 이거는 네. 선거 방해 전략이다. 네. Election interference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네네. 나머지 기소건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그 재판들이 중단되거나 연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재판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선거 때까지는 별로 다른 그 재판도 진전이 없을 것 같고 네. 선거에서 만일 트럼프가 이긴다면은 그러면은 그 나머지 건도 그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 미 현지 시각 15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7일입니다. 6월 27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CNN 본사 스튜디오에서 양자 토론을 갖는다라고 CNN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 대선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게 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전당대회 이후에 토론을 했다라는 그렇죠? 전례를 깼다는 점이 참 네. 눈에 띕니다. 장로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후는 네. 이제 올해 선거는 양쪽 후보가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지만은 일찍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대선 유세가 이제 캠페인이 일찍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이것이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는 바이든이 이제 고령이고 그 말을 할 때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마치 올해 선거에서는 토론회를 안 할 것 같이 그런 이제 보였거든요. 네. 스스로도 그렇게 그러나 이제 자꾸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토론회 할 거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다가 갑자기 바이든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우선 그 이 후보 선거에 있어서 후보 토론 미국에서 보면은 토론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래도 이기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아니요. 이기고 있는 사람은 캠페인해봐야 덕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죠. 네. 네. 도리어 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내가 지고 있는데 후보 이 토론회를 통해서 내가 치고 나가야지 이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론을 좀 조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자신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 이렇게 물론 현직 대통령은 좀 이렇게 선거에서 이렇게 뭐 유리한 것은 뭐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올해는 토론을 안 할 것 같이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적극적이었죠. 네. 어디,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너와 토론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이든이 이번에 치고 나온 것을 보면은 아마 그 트럼프의 바이든의 스태프들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치고 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해야 된다. 네. 물리에서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두 번을 토론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음 달 6월 달 말쯤에 전당대회가 양당의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두 명이 그 양당의 후보로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 이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는 9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제 10월 초부터는 실제로 투표가 시작이 되니까 투표를 앞두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은 이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투표 그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는 편이십니까? 보는 편이십니까? 저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올해 선거는 네. 별로 유권자들이 관심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두 후보 다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둘 다 현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직전 대통령이었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처음 하겠다고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정책을 쓸까 라는 궁금해서 유권자들이 토론회 할 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서로 비난을 많이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네. 정책적인 토론보다는 좀 서로 물고 늘어지는 서로 비방하는 이제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첫 토론회는 CNN에서 주최를 하고 CNN은 네.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대변하는 그 언론이고 네. AB, 두 번째 토론을 ABC가 하는데 AB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에게 굉장히 곤란한 사회자가 상당히 곤란한 공격하는 그런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트럼프는 이제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는 팍스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역시나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 양보를 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바이든이 다른 CNN에서 그 토론회를 그 초대받았는데 나는 어겠다 답을 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치고 나왔으니까 네. 이제 그런데 굉장히 좀 저는 이 두 사람이 지난 대선 전에도 토론한 거 보고 정말 좀 그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아니 뭐 스타일도 그렇고 네. 서로 이렇게 치고 받고 하는 것이 도리어 이렇게 정책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바이든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출마하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돼본 적이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바이든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그 토론회인데도 너무나 두 사람 다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그런 토론 방식으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 네. 별로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 다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그 두 사람의 양 후보의 그 대통령으로서 쓴 정책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토론회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그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네. 도리어 이제 그 과거에 지난 선거에서 양쪽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마음을 바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대 후보는 어떤가라고 이제 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토론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안 볼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예, 뭐 이번에도 뭐 TV 토론 성사 조건도 뭐 제안했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예, 네. 서로 이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언도 많이 하고 지금 네. 조금 이따 이제 경제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계속 이제 그 기억력이 흐리니까 그 수치를 얘기할 때도 경제 수치를 얘기할 때도 상당히 좀 잘못된 사실이 아닌 수치들도 자꾸 얘기를 반복으로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이 바이든 후보를 토론에 내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그 팀들이 상당히 힘들어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그러나 지난번 그 국정연설 올해 국정연설에서 그 한 3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원고 같이 미리 해놓고 달달 외우는 식으로 그런 네.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이제 다음은 미국 경제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연준 금리 정책 많은 해석과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뭐 한 가지 확실한 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고착되었다라는 점인데요. 미국의 경제 침체 현상들이 다각면에서 목격되고 있다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그 굉장히 고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고 고금리 정책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경제에 조금 데미지를 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그래서 소비를 위축시키므로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네. 이제 그런 그인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보다도 상당히 높은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미국 연준이 아직까지도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반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지출 너무나 네. 많은 돈을 집행을 그 지금까지 그 특별 예산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통과를 시키고 지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계속 집행이 되면서 돈이 풀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미국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물론 물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상 물가가 떨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네. 평균 물가는 늘 오르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폭이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들어왔음에도 두 번씩이나 어떤 주장을 했나면 인터뷰하면서 주장을 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9%였다. 근데 지금 3%로 내렸다. 네. 그러니까 나 잘했어요. 나 찍어주세요. 네. 라고 이제 말하려고 그런 거겠죠. 네.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동안 4년 동안은 계속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2% 이하로 있었고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1.4%였습니다. 네. 1.4%였고 2022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9%까지 올라갔죠. 네.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3% 조금 위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오르는 추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기를 스티키 인플레이션 잘 네.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네. 않는 지금 연준의 그 목표는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2%로 내리겠다. 네. 그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둔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음에도 연준 원장을 포함해서 연준 그 의원들이 계속 발언한 것은 금리를 올리는 것은 힘들 것 같다. 네. 금리를 유지를 하거나 그러나 이제 일부 그 이 투자가들이나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올해 그 후반기쯤에는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네. 이미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그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저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그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의 디폴트 레이트, 지불을 못하는 레이트 그 상당히 지금 크게 올라가 있고 네. 그리고 실업률이 지난 2년 2-year high 지난 2년 동안에
제일 높은 것이 4%였는데 네. 그것이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그걸 테스트하고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3.9%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과거에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이 2년 이 실업률이 2년 최고치를 치면은 그러니까 4%를 치고 올라가면은 다음 이제 발표될 때 치고 올라가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불황이라고도 이제 recession 그 경제 뭐죠? 공황이요. 네. 네. 예, 그것이 이제 시작이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통 이제 그렇게 과거에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이 리세션은 경기 침체는 한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때가 경기 침체기였습니다라고 네. 확정이 돼요. 그만큼 그 GDP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확인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그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어떤 그 품목에 따라서는 뭐 거의 100%까지 오른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IT 업계나 과거에 이제 굉장히 그 일을 잘 구하기가 쉬웠던 쪽에서도 지금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그 큰 기업에서도 실직을 당한 후에 과거에는 다시 다른 잡을 찾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올해 후반기부터 미국은 그 경기의 그 침체가 조금 시작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전체 경제 침체도 문제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재정 상황도 참 정말 최악이다 이런 평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예. 네. 뭐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는 이제 일당 one party 정부 one party government 한 정당이 압도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는 네. 이제 그런 정당입니다. 그 말은 양 정당의 경제 정책을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경제정책을 그들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보는 현상은 이제 그들이 만일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민주당은 그 연방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고 있지만은 계속 이 캘리포니아도 확실하게 민주당이 잡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정부가 많은 지출을 일으키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정부의 규모를 늘려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을 쓰고 선심성 나눠주는 돈도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이제 그 조금씩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세수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급하게 주지사가 올해 그 예산도 이거는 그 너무 이렇게 이 네거티브 그러니까 많이 그 제 한국말이 갑자기 적자가 네. 예산된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큰 적자가 예산된다. 그래서 그 올해 그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안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출도 줄이고 많은 프로그램을 줄이고 그래서 이 주정부의 그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만 명 정도 줄여야 되겠다.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들을 그 파면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레이업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정부들이 이렇게 레이업 그렇게 이 인원을 줄이는 경우는 그게 그 attrition 그러니까 그 은퇴하거나 혹은 퇴직을 할 경우에 그 자리를 메꾸지 않는 이제 그런 네. 방식으로 이제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민주당은 방대한 정부가 방대한 지출의 예산을 늘 쓰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주에 있는 그 이 낙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그 주에서는 불법이라고 법을 공화당이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주로 오라. 네. 우리가 다 예산 그 비용을 지불해주겠다. 뭐 아이들 미성년자 아이들 성전환 수술 우리가 다 비용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들의 이념에 맞는 그런 이제 일까지도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기후 변화에서 뭐 그 가솔린 파워드한 가는 차들은 타지 말라. 네. 전기차만 타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간섭을 하면서 그런 지출을 늘려나가는 방단 지출을 늘리는 그런 정책들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이 올해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 그 이 적자 예산 적자가 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수고 세금이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출은 너무나 방대하게 늘어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적자 예산이 계속 예산이 되니까 앞으로 계속 긴축 예산을 긴축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민주당 정부는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을 시도할 거냐면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세금을 기존에 있는 세금을 올리거나 또 새로운 세금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네. 이제 그런 정책을 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의 주행 거리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겠다. 네. 지금은 그런 세금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몇 마일을 운전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네요. 앞으로 이런 세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그거는 전에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 한 예만 봐도 그럼 누가 가장 피해가 클까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겠죠. 네. 캘리포니아는 그 돈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네요. 캘리포니아 돈이 그 돈이 없어서 자기 직장 근처에 집이 너무 비싸서 살지 못하고 저기 멀리 리버사이드나 네. 샌브란디노나 그쪽에 멀리 나가서 조금 집값이 싸니까 네. 사는 그런 사람들은 매일 출퇴근 하려면 1시간 반 이상씩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데 자기 직장 혹은 자기 사업도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뭐 이게 커뮤트하는 거리가 이게 출퇴근하는 거리가 상당히 짧죠. 그런 면에서 가솔린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내가 주행하는 자동차의 주행 거리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캐피털 게인 한국말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캐피털 게인이라고 그냥 한국말로도 쓰더라고요. 이제 아직까지 내가 싸게 주식을 사서 상당히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그게 캐피털 게인이 생겼는데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 네. 팔아야지. 주식이 다시 떨어지면은 그 이익이 없어지죠. 네. 페이퍼 게인. 그것조차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찾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창조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자꾸 이제 어차피 벌써 아시는 대로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인컴 텍스가 없는 주도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50개 중에서 가장 이 주 인컴 텍스가 상당히 높죠. 네. 가장 높은 주 중에 하나죠. 그런 면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주는 자신들의 그 이념에 맞는 정책들을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금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네. 제가 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별명은 tax and spend. 세금을 올리고 그건 민주당이 그 집권을 하면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세금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올리려고 이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감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면한 그것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무효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양 정당의 그 이 재정 정책이 크게 차이가 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